Okay, so welcome everyone to this evening's Center of Korean Studies webinar. My name is Grace Koh, and I'm in the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and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chair this evening's webinar by Professor Ji-Young Kim, who I will introduce in a moment. But first, I just wanted to clarify, it was noted in the announcement, but just in case you glossed over it, just to mention that this evening's seminar will actually be in Korean. Okay, so the talk will be in Korean. But during the Q&A session, so for those of you who understand Korean, that's great. And during the Q&A, though, if you feel more comfortable asking questions in English, you are welcome to do so. I'm happy to interpret or translate for you. But I just thought I would make mention of that, clarify that point first. Okay, so first I'd like to,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introduce you to our speaker in the webinar, Professor Ji-Young Kim, or Kim Ji-Young 교수님,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So Professor K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Daegu Catholic University in Daegu, and she has been a visiting scholar at our Center of Korean Studies since October of this academic session. And Professor Kim mentioned that she'll be in London until July this year. She has published, her research areas are on modern Korean literature, particularly prose genres, but also conceptual history and the origin of Korean popular narrative styles. And this evening she will be giving a talk on entitled in English, the English translation is The Rise of the Modern Korean Horror Narrative, Representation, Hierarchy, and Differentiation. So, 오늘 저녁에 그 웨비나에 그 김지영 교수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김지영 교수님은 지금 현재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한국 문학 전공자이시며 오늘 저녁 저희 그 아니 지금 현재 소아스의 그 방문 교수님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와 계셔서 이번 7월 말까지 계실 텐데 오늘 저녁에 그 웨비나 발표문은 그 한국 현대문학의 호러 장르에 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 발표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소속권에서 한국어로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 고민이 됐었었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한국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 어학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오늘 얘기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데서는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제가 발표는 한국어로 하지만 PPT에 이제 가능하면 짧게라도 캡션을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진행한 과정에서 내용이 이제 미심쩍다거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세미나의 내용은 한국의 근대적인 호러 내러티브가 대기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2004년도에 근대문화 형성기 연애 표상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적인 풍속이
근대 소설을 탄생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거를 살펴보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냥 작품을 뜯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 문화론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후로 문학이나 문예, 문화, 문명, 대중문학 이런 이제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2010년대부터는 청춘, 연애, 명랑, 대기 이런 개념들을 연구한 연구들을 이제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두 번째 저서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이라는 이 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책에서 이제 다루었던 대기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대기 장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식민지 시대까지의 대기 장르의 어떤 전개 과정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조선시대의 귀신관과 귀신 형상이 어땠는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귀신 이야기가 근대적으로 어떻게 전환됐던가라는 것을 얘기해보고 이런 전환이 어떤 베이스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대기 개념과 애록으로 넌센스 문화 유입의 맥락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 취미가 실제 계몽을 추구하는 근대지와 어떤 갈등을 일으켰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신지 대기 사사가 어떻게 위계적으로 분화되는가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귀신관과 귀신 형상입니다. 공포물을 하면 그 기원을 이제 서구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포 영화의 이제 시작 부분에 있는 작품으로 프랑켄슈타인이나 드라큘라, 노스페라투 이런 작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공포물은 한국에서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라의 공동묘지나 장화홍련 이런 이제 작품들 정말 무서웠다. 혹은 90년대 말에 드론이나 링,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가 킹덤 이런 이제 작품들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이제 한국 공포물이 나름대로의 어떤 장르적인 관습을 만들고 공포 영화가 이제 붐을 일으켰던 것은 1960년대입니다. 이 1960년도에 공포 영화가 붐을 일으켰다는 것은 장화홍련을 묘사하는 방식이 달라진 데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62년의 장화홍련입니다. 그냥 일반 고전 사극처럼 보이는 그런 포스터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72년에 되면은 이렇게 귀신 형상을 강조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귀신 이야기를 다루는 괴기 장르가 이 시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장르 정체성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년대에 이제 장르가 마련됐던 공포물은 7, 80년대에 TV 시리즈 전설의 고향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사극 공포물의 전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전설의 고향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에피소드는 구미호죠.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을 한그 구미호가 싹 노려보면서 관종들의 잠깐만데라고 하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극 공포물들의 귀신들이나 요괴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칠한 입술로 발이 없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귀신의 모양, 이거 아까 본 장화홍련의 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귀신의 형상이 그러면 정말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이었던가?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 이념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사후에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영속한다고 유학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은 흩어져서 자연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 개체를 유지하고 어떤 귀신이 돼서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은 거죠. 공자는 일찍이 대령 난신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괴상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거는 공자가 그런 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은 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건국철학인 유교는 불교나 무속신앙을 혹세무민의 교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해를 넓혀가게 됩니다. 성리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원리인 이가 기세라고 하는 이 이제 기운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이 왕급에 따라서 이 사물이 이제 형태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원리 바깥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다른 원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았고 혹시라도 귀신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물의 기운이 집단하는 왕급에 의해서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현실에서 올바른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의 한문소설, 그 한국에서 최초의 한문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한 김시습도 실제로 금오신화라는 이 사람의 한문소설 얘기는 귀신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귀신과 사랑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승에 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런 얘기 바깥에서 김시습은 지극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나 지극히 온전한 인간의 분수에서는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확고한 자기 명분을 구축을 했죠. 이 사람이 이랬던 것처럼 실제로 유학자들은 어쩌다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나 서나 경과 같은 어떤 중요한 서적류에는 기록하지 않고 이 이제 필기류나 잡록 같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나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의 귀가 약해서 잠깐 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기록을 남기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니 귀신의 형상이 혹시라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장화홍련의 원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화홍련은 이제 이 귀신이 사또가 새로 부임한 사또가 온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타나서 귀신을 저 사또를 놀라게 하는 그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상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밤에 이제 무섭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또가 죽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의 원형이었던 이 청구야담의 귀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상공 모가 어린 시절 백령봉 아래 영월안에서 독서를 하다가 여기를 만났는데 여기가 읍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타났다. 혹은 곡소리가 들렸다. 혹은 귀신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그려지지 형상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조선의 문헌 중에서 귀신 도깨비 묘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이제 작품이 용대총화라고 하는 이제 문헌인데요. 여기에는 비교적 귀신 도깨비담이 좀 더 많이 있지만 그 안에도 역시 형상이 되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에 보면은 귀신이 그냥 공중에 떠 있거나 대들보 위에 깃들어 있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괴물이 높은 관에 큰 얼굴로 나무에 의지하고 서 있다가 점점 사라져 버렸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하게 유형화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자세하지도 않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임진왜란의 죽은 귀신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도끼를 꽂고 있다든가 아니면 배가 갈라져서 내장을 움켜쥐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귀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귀신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죽음의 형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무섭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일정한 형태로 어떤 유형, 변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이런 이제 귀신 이야기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정제가 되어서 나중에 조선 후기의 귀신 이야기는 거의 조상 귀신 이야기로 몰아서 갑니다.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할아버지 귀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 귀신들은 주로 음덕을 베풀어요. 제사상에 뭐 잘못됐으니까 하나 고쳐라. 그 다음에 요를 잘못 썼으니까 잘 써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귀신이 너무 솔직하거나 별나거나 사악하거나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성리학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사회 질서가 더 정돈되었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정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한문학자 김정수 선생님이 모아주신 그림인데요. 이 조선의 후기의 불화들에서도 보면은 귀졸이라고 해서 귀신의 병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귀신의 병졸들 모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앙증맞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죠. 이렇게 불화의 기졸의 형상도 거의 인간화돼서 단순하고 소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시기에 어떤 성리학적인 이념의 장악력이 컸던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조선에서는 귀신의 형상이 자세하게 묘사된 경우가 많지가 않았고 귀신은 눈보다는 기운으로 느껴지는 존재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더 인간화되는데 성리학적인 이념이 정제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빈대가 되면 귀신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귀신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전문 코너를 마련하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보여준 매체는 내일신보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내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였어요. 총독부에서 두 개의 신문을 냈습니다. 일본어로 경성일보, 그다음에 한국어로 내일신보를 냈는데요. 이 이제 일종의 어려운 신문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본의 정책을 선전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오락루를 그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신문이었는데 이 대중들의 오락적 취향을 선도하는 가운데 괴담이라고 하는 양식을 처음 선보인 거죠. 27년의 괴담, 30년의 괴기행각 이런 이제 코너명을 만들어서 괴담 시리즈를 짓습니다. 이 총독부 매일신보가 괴담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의 영향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괴담이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서 1666년에 이미 대의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발간이 됐고 또 혁구모노 갓다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100가지 괴담을 모은 집, 이야기 책 이런 것들도 발간이 됐죠. 그리고 1825년에는 애인에게 버림받고 얼굴이 막 흘러내리면서 흉측해서 죽은 여기가 등장하는 이 도카이도 요시아 괴담, 굉장히 유명한 괴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때 만들어져서 괴담이라는 말이 귀신 이야기라는 통념으로 이때 이미 성립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요시아 괴담은 한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20년대에 한국인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또 나중에 1960년대에 이 내용을 흉내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괴담 문화가 조선에 전해지면서 괴담이라고 하는 란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저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일본 괴담의 영향은 귀신의 형상에서 더욱 확연합니다.
왼쪽이 1927년에 내일신보가 실었던 우물귀신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1785년에 마루야마 오쿄가 그린 이제 귀신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찾아낸 거는 아니고 나카무라 시치요라고 하시는 분이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찾아낸 건데요. 지금 두 귀신의 형상이 대단히 비슷하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복 입고 머리 푼 귀신, 그리고 다리에 지금 형체가 없습니다. 이 다리 형체가 안 보이는 귀신의 이제 유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귀신의 형상은 1930년대에 가서 더 유형화가 되어서 30년대 귀신들은 이렇게 다 길쭉하게 솟구치는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리가 지금 다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 27년대 괴담하고 30년대 괴담이 좀 성격이 다른데요. 1927년에 내일신보가 그린 귀신의 형상은 훨씬 더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귀신은 한밤중에 갑자기 손만 쑥 내리면서 몇좀 주세요라고 하는 어린이 귀신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아이 모습하고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귀신은 그 흉가에 이제 새로 이사한 집에 나타나서 집주인한테 나 여기서 목매고 죽은 귀신이니까 나한테 굿하고 고사를 지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어때요? 실제로 나는 귀신 같은 거안 믿어! 라고 하는 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지금 칼을 휘두르니까 쫓겨가면서 움츠러들고 있죠. 귀신의 힘이 인간보다 절대로 세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귀신은 제삿날 친구 집에 이제 제사 지내러 갔더니 가는 길에 그 제사 받아야 되는 친구 아버지 훈령을 만난 그런 경우예요. 어느 쪽이 귀신이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다리가 없는 쪽이 귀신이죠. 하지만 다리 없는 걸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또 오른쪽은 선비를 이제 미모로 꿰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귀신인데요. 이 물에 빠뜨리는 귀신의 얼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미인의 얼굴, 평범한 얼굴로 그려지고 있고 다리 모양이 안 보인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아까 봤던 우물 귀신의 경우에도 슬픈 곡소리만 낼뿐 별다른 위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 우물 귀신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해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우물에 몸을 던진 귀신인데요. 그냥 슬픈 자신의 어떤 소리를 들려줄 뿐이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호소할 뿐이지 위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귀신의 경우에는 동네 부자가 이제 나무를 베가지고 방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자 앞에 나타나가지고 혼내주는 이 나무 귀신의 얼굴인데요. 이 얼굴 인간의 얼굴을 거꾸로 이제 한 모양을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더어그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귀신의 얼굴은 심지어 약간 귀엽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1927년에 내일신보가 그린 귀신들은 한국 전래 문화 속에 있는 귀신 이야기들을 대체로 이제 있는 그대로 뽑아올린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귀신과 도깨비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흉악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먹을 것을 청하거나 슬픈 울음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을 해요. 또 도깨비는 심술을 부리는데요. 심술을 부리는 정도가 신발을 나무에 걸거나 아니면 지붕에 모래를 뿌리거나 이런 거고, 때로는 장난도 겁니다. 씨름을 청하거나 아니면 죽에 그술 취한 사람이나 오입쟁이, 바람 피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해요. 심지어는 가난한 집에는 나타나서 쌀자루를 던져주고 가는 그런 음덕을 베풀기도 하죠. 이때는 사실 귀신과 도깨비가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혼이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혼과 일반 요괴를 구별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냥 도깨비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요. 이런 이제 그 귀신과 도깨비의 모습들은
실제로 한국의 전래 이야기에서 귀신이 그렇게 흉측하거나 난폭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드러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가면 이 귀신들이 좀 달라져요. 지금 이 그림은 육주강의 괴화라고 하는 귀신 이야기의 그림인데요. 발레터에 갑자기 허리 이제 이상한 부분만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이렇게 길게 들이우고 있는 이 얼굴이 쇄골 모양을 하고 있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깜짝 놀라고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귀신들이 30년대 귀신들인데요. 이런 귀신들을 이제 30년대 귀신들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는 다른 월등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귀신이 상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귀신은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달아나고 있죠. 귀신 자체뿐만 아니라 귀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끔찍한 그림들도 막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사실 27년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살해당한 사나이의, 나중에 이제 귀신이 되는 사나이의 시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제 칼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나이의 얼굴,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30년대에는 더 많아집니다. 지금 이 그림은 목 없는 사내라고 하는 목 없는 귀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귀신이 생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를 탐욕 때문에 살인으로 갚는 그런 이제 일을 겪은 사람인 건데요. 인간사의 어떤 탐욕과 잔인성과 흉폭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장면은, 이제 악령에게 홀려가지고 목을 메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역시 대단히 끔찍하고 가슴 떨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 그림의 경우에는 무덤의 여인 여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이 귀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의 이제 그림인데요. 무덤에서 살아난 여자랑 결혼을 했더니 그 여자가 사실은 여우였고, 밤중에 몰래 숲속의 그 묘지에 가가지고 인간의 살을 파서 이제 먹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산발을 하고 칼 들고 지금 맛있게 인간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치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잔혹하고 성격적으로 능력적으로 강화되고, 그리고 형상적으로도 더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30년대의 귀신담들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방식으로 공포를 훨씬 더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의지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괴담들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의 민속 안에 있는 공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민속을 공포스럽게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복 입은 이제 귀신 형상을 유형화하고 만들어내듯이 귀신, 이제 조선의 귀신들이 이렇게 무섭고 사악하고 나빴다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통을 발명해내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 계기 개념의 형성과 에로그로 넌센스 문화의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920년대 후반에 한국에는 에로그로 넌센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대중문화 속에서 유행을 일으킵니다. 이 에로그로 넌센스라는 말은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문화도 역시 일본에서 사실은 유입이 된 거였는데,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이 발전한 일본에서는 이 이제 동경의 화려한 거리에
넵소니라고 횡행하고 그리고 거린이나 행렬 정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부산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어떤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즐기게 하는 대중문화가 이제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런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것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쾌폐적인 문화가 아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의 유행어가 한국에 바로바로 직수입이 됩니다. 직수입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우리 문화는 아니니까 해외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막 폭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의 어떤 부족한 주인이 여자를 48명을 살해하고 고기를 내다 팔았다더라. 그다음에 인도의 어떤 색정광이 여자들 속옷을 가지고 다 훔쳐가지고는 터번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뭐랄까요, 기괴하고 야릇하고 엽기적인 그런 기사들이 마구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탐정 소설 같은 미스테리 양식들에서도 특히 잔혹한 묘사가 강조돼요. 한국의 탐정 소설은 당시에 과학이 대단히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추리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은 피해자의 피해 입은 어떤 끔찍한 상태라든가 혹은 탐정의 연애 이런 것들을 좀더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어떤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혐오와 공포 속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을 즐기는 취미 문화가 유입되면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괴담이라고 하는 용어도 막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었는데 하나의 개념이고 단어로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괴담과 괴기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괴기라고 하는 말이 겪었던 과정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지는 이 괴와기라고 하는 용어가 중세사회에서는 사실 상을 벗어난 것,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켰지만 나쁜 걸 얘기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근대 계몽기를 거쳐서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 이제 괴기 이제 원래는 기, 괴 이런 단어가 따로 쓰이거나 기괴가 쓰였는데 괴기라는 말을 독립시키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위안을 찾고 역기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정착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끔찍한 이야기들을 마구 실어 나르는 어떤 신호, 어떤 하나의 취미 기호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야수성과 이상 심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확산되고 이제 그런 어떤 엽기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화가 그처럼 유행을 하게 되는가? 사실은 그것은 조선 청년들이 조선 현실에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이제 근대 계몽기 이후로 한국인들한테 조선인들한테 나라를 뺏기는 이런 어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교통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고리는 뭐였냐면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쟤들만큼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배우고 학식을 다듬어가지고 우리 실력을 키우면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인들의 중요한 살아남기 위한 모토였는데, 근데 이제 식민지 되고 나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에도 들이 이제 그 대학이 붙어 있었던 학구열 때문에 청년들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공부한 결과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식민지니까 조선인 청년들은 취업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었고,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에 가는데 제한이 있었고,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제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청년들은 너무나 좌절을 했던 거죠. 오히려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되고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족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자꾸 손해만 보고 비춰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환멸이 우리를 진노한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 생겨난다. 모든 이상을 파괴하고 오직 빈정거림이 유일한 가치에 비판되고 만다 라고 하는 냉소주의적이고 퇴폐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유행가를 들으면 내일은 지옥 가도 오늘은 천당 마시자 죽자 이런 이제 노래들이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섬뜩하고 무서운 것들을 즐기는 문화를 생성한 것은 계몽의 의지와 욕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의 현실 속에서 괴기침이가 형성됐으니까 그거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괴기침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먼저 호명해냈던 것은 귀신과 도깨비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귀신과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존재예요. 이미 근대 지식을 배운 사람들한테 근대적인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배운 사람들에게 귀신 도깨비 이야기가 그대로 수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계몽의 신념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이성 근대지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신보의 괴담의 서사 유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는 귀신 도깨비를 믿지 않았던 근대 지식을 수혜한 인물이 어떤 불합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 주술적인 대상의 존재감을 의식하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이제 같이 수학하던 친구가 길에서 이상한 형체를 만나고 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군수 부인이 새집에 이사 갔는데 뭔가 새빨간 눈이 이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딸의 호소를 듣고 이제 점을 봐라 라고 하는 옆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지만 계몽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안 들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죽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괴담은 억눌렸던 민속과 공동체의 정서에 그러니까 계몽의식에 억눌렸던 민속과 공동체의 정서에 전복적인 승리감을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사고와 경험적인 실제가 불일치하는 긴장들을 이 매일신보의 이야기들은 그대로 노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긴장관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유지해서는 계몽의 이성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개척할 수 있는, 혁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그 길은 세 가지로 뚫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야기를 억지스럽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사 관습을 축적해서 불쾌를 쾌로 길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야기를 과거화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제 근거를 덧붙이는 사례는 이런 예인데요. 묘지이변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제 묘지에서 시체를 파먹는 귀신을 발견하고 뒤를 추적해보니까 어느 대가집 며느리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하는 짓이 이 막 자다가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나는데 날아서 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묘지에 가가지고는 시체를 막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또 이제 날아서 문 자동으로 열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금방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펼쳐봐도 손발이 깨끗하고 아무 흔적도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괴이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말에 가서 갑자기 이 여자는 정신병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방식이에요. 또 선상의 괴화라고 하는 적도 비슷한데요.
여기는 고양이 인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이상한 불꽃을 만난 다음에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결말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본 불꽃은 방전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였고 이 사람은 고도의 강박관념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초현실적인 일을 하는 며느리를 정신병으로 설명한다든가 혹은 방전현상 본걸 가지고 고양이 인간이 되는 걸로 연동시킨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일어났던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합리주의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쾌를 쾌락으로 길들이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미디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공포는 사실 혼자서 맞대결할 때 제일 무섭죠. 그래서 화장실 갈때 이제 무서운 현장 같은 데서 화장실 갈때 누구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마주할 때 극복하기 쉬운 정서가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가 마련하는 이 서사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단성을 견인해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서 이 책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읽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을 다른 사람들의 객관성에 이제 견인되어서 어떤 작품을 읽는 다른 사람들과 공포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적인 자리를 이 미디어가 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의 어떤 매개적인 성격은 서사 관습을 축적하는 데서 더 확고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귀신의 모습이 일정하게 유형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귀신은 사실은 일부러 더 무섭게 만든 귀신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흉측하고 피를 흘리고 날아다니는 이런 귀신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무섭게 만들려고 고안된 그런 귀신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귀신의 형상이 일정하게 틀지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아는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무섭죠. 근데 모르는 부분들은 점점 없어지고 아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지의 공포가 늘어날수록 미지의 공포는 물러지는 거죠. 이거는 서사 구조에서도 일정한 관습이 만들어질 때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귀신 이야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아,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내가 어릴 때 직접 본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시내에서 무교동 다리 건너 옆에 있는 작은 집 있지? 그 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라고 특정한 장소를 지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신이 등장할 때도 귀신을 바로 등장을 안 시키고 분위기만 계속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스산하고 어둠이 깔리고 이렇게 분위기만 계속 돌리다가 갑자기 바로 이때 하면서 이제 귀신을 출현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서사 관습을 유형화하면 할수록 이 서사 관습은 무서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서사 관습이지만 듣는 사람은 익숙하다는 느낌이 강화돼서 무서운 감정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의 공포는 더 강화되고, 기지의 공포가 강화될수록 미지의 공포는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정서를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현실을 거리화하고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전의 출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대가 불쾌로 주변화했던 것, 그러니까 귀신과 도깨비 같은 이런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주변화했던 것들을 쾌락으로 변형해서 근대 내부로 재수용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귀신은 이제 이 영토, 이렇게 만들어진 영토 속에 사는, 귀신이 사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기술과 과학의 긴장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의 과거화를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식민지 계기설사의 위계적인 분화와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보의 대담은 이후에 조선일보와 별공권 그리고 여성 삼천리 교광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들에서도 괴담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내러티브를 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 하나의 양식으로 정착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개중에서 이제 좀 괴담을 지속적으로 많이 실었던 시기적으로 보면 괴담 매일신보 괴담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선일보의 괴담은 33년, 39년에 이루어진 집중적으로 실리게 되고요. 교광의 괴기 특집은 37년 이후로 실리게 됩니다. 제가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이제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각각의 매체가 괴담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괴담은요, 그 매일신보가 괴담에 접근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조선일보는 괴담에 접근을 합니다. 매일신보가 순수하게 오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괴담에 접근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일보는 당시에 민족신문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민족지를 키워서 이제 좀 더 민족에 대한 지식을 민중에게 보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활동이 신문에는 굉장히 제한되고 있었죠. 2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자들 다 검거되고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검거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나마 학문을 하는 것 같은 영역은 일본이 덜 건드렸어요. 그래서 조선학이라고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민족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조선일보의 이제 기획의도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시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기를 끌어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민중들한테 이 전해지는 그런 야당 대회가 너무너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적인 야사를 많이 얘기해주면 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독자를 좀 더 많이 포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이제 괴담을 짓는 베이스에 작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에로그로 논센스라고 하는 당대적인 취향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조선일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일보의 의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사례가 33년에 실렸던 거리의 괴담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변화된 당시에 그 근대화되었던 이 조선의 거리들을 보여주면서 그 거리들 속에 숨어있는 옛날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에로그로 취향에 부응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주택이 이제 들어서고 전신주가 늘어선 이런 근대적인 거리의 안에 이런 귀신의 유혹이라든가 구렁이의 저주라든가 예지몽이라든가 원수의 환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근대가 감추고 억누른 그 과거의 에너지를 시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일보의 기획 의도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거리의 괴담은 별로 응집력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괴담 얘기를 끄집어내기는 하는데 그 괴담 얘기가 그래도 어땠다라는 건지 그것이 또 현실 문제, 현실 변환 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인지 이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이 그림이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기 나오는 넷플릭스의 귀신 같은 현대적인 귀신은 이야기 안에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어떤 나체의 여인이라든가 뱀이라든가 허수아비 이런 같은 것도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귀신 문제의 그런 이야기가 현실 문제하고 어떤 이제 의미 연관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의 실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쾌락적인 공포라는 건 어떤 면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공포의 요소들이 현존재의 감각과 접합하고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갈등과 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갈등과 균열 근데 그 속에만 있으면 이제 무서워서 우리가 죽잖아요. 이걸 즐기려면 이거를 일정하게 거리화하고 이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조선일보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귀신 구렁이, 뭐 원수야 선생 이런 얘기를 끌어와서 무섭게는 만드는데 어떻게 거리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거리화의 어떤 요구는 시간성을 거리화하고 타자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먼 과거의 것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조선일보 39년의 연속 계단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계단이 예스러운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렁이 귀신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밤마다 소복 입고 방문하는 이제 여기도 등장하고 간 빼먹는 여우 귀신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아주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근대 주체의 어떤 과학과 주술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지식인 주체의 안정감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근대의 것으로 전유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뭔가 이상하고 미심쩍인 것은 과거의 것으로 타자화하는 근대주의 자기 합리화 과정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 귀신 도깨비 이야기는 다 옛날 거야 라는 식의 소재가 타자화된다. 이 양식도 타자화되죠.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배운 게좀 적고 문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타자화되고요. 서사 자체가 최저신급의 서사,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게 별로 없는 어떤 하층 민중들이 즐기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괴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향적인 원수, 뭔가 좀 배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교훈성을 엄청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고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과거의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안착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월간 야담이나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괴담이라고 실리는 이제 이야기들은 다 옛것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옛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향성이 이제 현대적인 이야기에 과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는 욕망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은 어떤 의식적인 지향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괴담이 과거화 되니까 이제 괴담을 얘기하는 자리가 괴담이 이야기하는 정서가 공포가 아니라 웃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전복이 일어납니다. 1937년에 조강은 괴기자담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괴담 얘기 잘하는 진짜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차상찬, 유추강, 신정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좌담회를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이제 괴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아주 박식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진행을 할때 뭔가 이제 무서운 얘기가 진행돼서 귀신과 도깨비가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에 폭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도깨비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 털을 수불 웃는 이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포가 고조되어야 할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는 전도는 괴담의 시간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례적인 시선과 우월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좌담회에서는 전에 다른 괴담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사실성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요. 도깨비 정말 있는 건가요? 요즘은 왜 없죠? 이렇게 물으니까 전기불이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도깨비는 미친놈 장난이에요. 사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딱 시체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인삼을 먹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산불, 도깨비 불을 봤다. 그럼 그거는 이제 무덤에서 인이 나와서 그렇다. 라는 식의 이제 해설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에 그 괴기좌담회의 사파들은 이처럼 명랑한 것으로 바뀝니다. 여기 벌떡 일어난 시체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는 무덤, 그 다음에 여우귀신 같은 것들이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공포를 명랑으로 전도하는 감각은 이 근대 렌즈를 거쳐서 민속을 탐구했던 지식인들의 자문화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첨단 기호에 부응해서 소재를 탐색하는 어떤 그런 그로 취향에 부응하려고 했던 이 당대 미디어의 노력이 귀신과 도깨비에서 이 그로 취향을 이제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소재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고 이 소재가 이제 타자화되면서 괴담 양식이 과거의 이야기로 양식화된 결과 자문화를 이국화하고 타자화하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괴기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이 이런 미개적인 시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광은 1937년에 처음으로 김내성의 방상시나 부여설의 낭낭고분의 비밀과 같은 괴기소설을 이제 싣게 되는데요. 이 괴기소설들은 본격적인 순수 창작 소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무대가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화가나 시인이나 기자와 같은 최첨단, 그 모던 문화 안에서도 첨단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서움, 공포를 조장하는 어떤 모티프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질적인 불합리한 심연, 인간 내부의 은폐된 욕망이나 심리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공포를 조장하게 되죠. 광상 시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죽여버리는 남자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낭낭고분의 비밀은 이 평양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탐문을 해보니까 어떤 남랑에서부터 이제 천년을 살아온 어떤 여자가 범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고대 남랑의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생명의 비밀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약을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 약을 먹고 평생을 살아서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살기가 쉽고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약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실종사건과 살인들이, 살인이라기보다는 죽음인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 쾌락적인 공포에 대한 조선 문화의 탐색은 처음에 귀신과 도깨비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내면의 모순과 불안 이런 심연들을 발견하면서 직접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공포의 감각과 일치하는 직접적 동일성이 아니라 인간을 매개로 해서 근대 상징 질서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매개적 동일성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대 공포물로서의 자립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담이 불완전한 것을 과거화하고 자문화를 타자화하는 이런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과거의 것으로 밀려갔다고 한다면 근대 공포물로서의 계기소설은 미래적인 시간성에 대한 열망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적인 시간성에 대한 열망과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광상 시인은 낭만적인 사랑을 성취하는 순간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낭만 고분의 비밀은 생명의 비밀을 이제 깨쳐내는 그런 순간이 이제 이미 고대 낭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낭만적 사랑을 성취한다. 이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프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계몽적인 모티프였죠. 부모가 결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신이나 유교적인 도나 효나 이런 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행동의 지침을 마련하는 자기 중거적인 근대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통로로 생각이 됐고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성취하고 자아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근대가 충동했던 문명의 약속을 충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소설은 다 사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충족한 그런 판타지 속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판타지 안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가 숨어있냐면은 살인과 역주행과 또는 죽음에 대한 욕망이 숨어있는 비극과 공포를 접합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 줄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문명의 미래상을 희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 이미 공포와 두려움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이런 어떤 공포와 불안을 장착하게 되는 이유는 당시의 신기 청년들의 어떤 존재적인 위상이 주변적이고 또 불안했던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성 시인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신문 기자, 그 낭낭고분의 비밀의 주인공 같은 이런 신문기 청년들, 또 이 글을 쓴 이제 김내성 같은 작가는 근대를 향한 강렬한 동경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어떤 열망은 자신이 살아가는 조선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현실에서는 아내하고 막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여자랑 결혼하는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근데 그들이 그 지향하는 근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최첨단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떨어진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도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이쪽에도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항상 구멍을 갖고 있는 거죠. 갈망 속에 이미 좌절감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대라는 난해하고 어마어마한 대상에 대한 도전과 정복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결여감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품 안에 등장하는 사랑의 광기라든가 죽음 충동 같은 것들은 이런 현실의 결핍을 충족하는 모티프를 그 안에 내장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근대 내부의 결여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제 모티프들은 온전한 근대라는 결여된 대상의 충족 자체가 불가능하다 혹은 그것이 두렵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고 이런 공포감은 근대의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초조감과 존재의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 이제 괴담의 이야기를 소현실적인 이야기를 타자화하고 이국화하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지향성은 그 자체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근대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안과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불완전성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밀어붙이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객이라고 하는 취미가 등장을 한 것은 계몽의 의지와 욕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현실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런 현실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기호가 등장하면서 귀신과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를 호명하고 실체화했죠. 그렇지만 이런 그 귀신과 도깨비와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재로 삼는 어떤 이런 문화와 풍토는 근대 계몽의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충돌이 이런 귀신 도깨비 이야기를 타자화하고 과거화하면서 현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담은 하층의 것으로 이제 위계화되고, 그리고 인간 내부의 결여를 노출하는 존재로 공포로서 대기서 소설을 새롭게 이제 발견해 나가는 문학장의 일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 또한 개입하는 것이 전통을 발명하는 것. 그러니까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원한을 품은 그런 귀신상을 이제 전형화하고 이런 전형화하는 작업들이 결국은 근대가 배제하고 억압하면서 타자화된 결과로 만들어진 이런 발명된 전통이었고,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쾌를 쾌로 길들이는 어떤 근대성의 한 메커니즘이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해서 공포를 쾌락화하는 서사가 반수로 축적돼서 기지의 공포를 강화하고 미지의 공포를 약화할수록 이제 이 메커니즘 속에 귀신은 영토화되고 귀신이 존재하는 근대 사회에서 귀신이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 때문에 얘기를 막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김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기, 참석자 중에서 차트로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혹시 만약에 다들 보이지 않을 경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이하다, 괴이하다는 묘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괴하다는 표현이 원래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표현의 불쾌함 혹은 부정적인 이해가 붙는 시점이 근대 계몽기 이후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와 괴에 관한 슬라이드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으셨네요. 네. 예,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와 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이제 말인데요. 개 중에서 기가 상대적으로 정상을 이탈한 것 가운데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거고, 괴는 미혹됨, 의심스러운 것 등을 이제 가리키면서 상대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을 이제 가리켰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지금 좋은 걸 가리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괴한 게 이제 나쁘게도 쓰이고 적게도 쓰이는데 나쁜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부터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중세에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실려 있는 여러 문헌들을 봤을 때 기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같이 사용된 용례들을 찾았을 때 제일 많은 용례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산수 자연의 빼어남을 경탄하는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기이하고 괴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쓰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쓰는 그런 경향성이 조선에서는 더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이와 괴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특별해서 하나 뽑아왔지만 괴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거의 기가 앞에 나오고 괴가 나중에 나오는 방식으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데일이 처음 펼쳐냈던 한영 사전에서 이 기괴를 to be marvelous, to be a pretty strange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marvelous가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풍토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근대 계몽기 192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다른 게 좀 나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신이나 주술이나 혹은 불합리한 일들을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들에서 계몽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불합리를 바꿔내라라고 하는 수사로 이 기계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정 소설을 얘기할 때도 탐정 기계라고 미스터리를 기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탐정해야 할 활동 대상 그러니까 탐정 활동을 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풀려나야 할 풀어져야 할 어떤 대상으로 기계가 사용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마침내 이 그로테스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괴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 부정적인 함의를 띌 수 있는 이제 문화적인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괴기, 기와 괴를 나쁜 쪽으로 쓰게 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은 당시에 이 이제 괴기라는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괴기라고 하는 기호를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그 한국학센터 소장님이신 안더스 칼슨 교수님께서 그 영어를 쓰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대강 번역을 하자면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그 혹시 그 동아시아의 고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전에 이제 그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그 귀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전제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circulate 그러니까 같이 존재한 그런 귀신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이셨고요.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귀신 이야기들이 항상 좀 그 젊은 여자 여성 그러니까 여자 귀신 여자 귀신들이 많은데 혹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있는지 관해서 질문을 적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동아시아 19세기 동아시아의 한중이를 이제 그 횡단하는 귀신 이야기가 있는가는 사실 이 부분은 19세기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쪽을 연구하신 제가 아까 김정숙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이쪽을 연구하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한국 귀신은 너무 착하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귀신 이야기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흉악하거나 무섭지가 않고 너무 정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이 이런 문화에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뭐랄까요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궁궐 그 경복궁 담장 높이를 보면 임금이 저렇게 낮은 담도
이제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아니, 지금 유교 인연이 굉장히, 뭐랄까요? 경계되어 있고 장악력이 컸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지는 그닥 이제 얘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아시아 전체의 그 중국이나 일본하고 이제 연관관계도 그렇게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관해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요괴들이 있는데, 그런 요괴들의 어떤 형상들을 이제 한국 이야기들에서도 좀그 흉내를 냈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근대 귀신들 가운데에서 아까 뭐 엿달라고 하는 귀신이라든가, 또 아까 이제 시체로 누워 있는 그 사람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이제 무당에게 빙의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귀신인데, 이런 귀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이야기를 따온 거라고 해요.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래 민간 매일신보 괴담란에 이제 한 코너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은 꽤나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근대의 이야기가 형성될 때 일본 괴담과의 어떤 연관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왜 여자 귀신 이야기가 많은가라는 부분, 사실 정말 서양의 드라큘라나 프랑켄 사회는 젠더가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국에는 여자 귀신이 많은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몇 가지 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960년대에 이제 공포 영화가 유행을 하면서 사실 여자 귀신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깨비들도 꼭 여성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여기가 많아지는 거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그다음에 영화계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는 고무신 관객을 이끌어낼 여름용 영화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졌었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관객 중에 대부분 많은 이제 수를 점하고 있으니 여성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여성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희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 영화에서 여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당시에 1950년대부터 사실 1950년대가 한국 사회에서 여건이 가장 높았던 시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치거나 죽거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남은 이제 생활의 현장을 지킨 것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 여자들에 대한 경계의 의식이 50년대부터 팽배해서 60년대는 더 커집니다. 더 커졌다고 해야 될까? 60년대에도 이제 계속이 되는데요. 이 여자들이 근대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사치하고 소비하는 이런 현상이 남자를 잡아먹는 그런 어떤 우리를 흡혈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경향성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 귀신들 보면 흡혈을 많이 합니다. 이게 드라큘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흡혈의 모티프가 그런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어떤 공포, 우리의 피를 빨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거를 막 떠버리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여성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가장 크게는 전통적으로 사실 한국에서는 여권이 사실 별로 그렇게 신장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옛날부터 그 어떤 그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해서 여성들한테 주어진 어떤 삶의 고통이나 미국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6시 반에 반 전에 마쳐야 되는 그 관계로 혹시 마지막 질문 관중들 중에서 마지막 질문 저기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채팅 혹시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없으시면 스님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죄송해요 제 인터넷이 오늘 죄송합니다 제 인터넷이 약간 오늘 좀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그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 드릴 때 왜냐하면 그 영문 번역 그 제목이 그 호러 내러티브 으로 이제 그 했는데 사실 괴담하고 호러 내러티브하고 그 의미가 여러 면으로 스님께서 그 기괴 그다음에 괴라는 그런 관념이 우리가 오늘날 알아듣는 어떤 호러와는 좀 많이 전통 시대에는 많이 달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번역으로 호러 내러티브라고 했을 때 어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화 장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호러 뭐 장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괴담 그럴 때는 또 그 문화관념에 있어서 그 좀 많이 이렇게 그 영어로 그 horror narrative 했을 때 어떤 의미와 그 괴담의 의미와 또 그 좀 약간 굉장히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선생님 발표 중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저기 흥미로웠고 다만 이게 참 번역 관계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게이 괴담이라는 이 장르를 어떻게 그 번역을 해야 가장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오늘날 특히 영어권에서 우리가 horror narrative 했을 때 그런 어떤 관념과 관념에서는 조금 멀기 때문에 괴담을 어떤 식으로 그 번역을 하면은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갖게 됐어요. 예. 근데 혹시 선생님 호러 내러티브 외에 개인적으로 혹시 만약에 그 영어로 그 찾은 그런 용어 같은 거 다른 뭐 용어 보셨는지 예. 영어 아, 네, 중에서 좀 정말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을 선생님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적절한 용어를 찾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소제목에서는 괴담이나 괴기를 쓰면서 비장, 미스테리, 하러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같이 막 병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만큼 이제 이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호러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 중에 제일 내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 영화를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 괴기 영화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공포 영화라는 말로 바꿔버리는데요. 이제 제가 대중서사 장르를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공포물을 다룰 때에는 이거를 이제 서양 말로 하니까 판타스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타스틱 장르라고 하면 에로도 들어가고 애들이 좋아하는 정말 이제 즐거운 판타지도 들어가고 동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넓어지는 이제 이거를 최대한 닫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호러를 지금 이제 쓰기는 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괴기는 사실은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호러는 그로부터 발발하는 감정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판타스틱은 이 그런 호러를 이제 일정한 형태로 구성하는 과정, 뒤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살리면서 계기나 계단의 느낌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가장 좋을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주셔서 예, 하여튼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참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 관중들 중에서도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I mean, at least one person I can see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예,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6시 30분에 마쳐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기 다시 한번 저기 정말 흥미로운 발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영어로 말하자면은 just to say that we have to wrap up because we have to end at 6:30. But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in this webinar, and just wanted to thank Professor Kim Ji-young once again for her very fascinating and very detailed presentation on what we call 괴담 or on Korean earlier sort of horror narratives, and I put that in inverted commas.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And just a quick announcement, if I may. So there's another Center of Korean Studies seminar tomorrow evening. Is that correct, Charles, if you're there? Oh, Charles. Yes, that's correct. Okay, great. Thank you. So just to announce that we have another CKS seminar tomorrow, and details can be found on our website. But thank you again, Professor Kim, and also, as ever, to Charles for setting this up.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